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 운동 생리학 들어갈 거고요.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요번에 꼭 합격하셔야 됩니다. 잘 보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다 외우고, 그러고 시험 잘 보고 오실게요. 첫 번째, 항상성이란 무엇인가? 항상성은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극에 대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실 때,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체 뼈의 개수. 뼈의 개수 몇 개죠? 206개.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까? 근데 뭐 상식으로 알고 가실게요. 자, 세 번째, 운동이 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운동을 하면 뼈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골밀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자극이 있냐면 무기질 저장, 뭐 칼슘 같은 걸 저장하겠죠? 그거랑 공급, 조열 작용을 원만하게 하며 성장기에는 성장판을 자극하여 키가 자라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대답하실게요. 네 번째, 근육의 종류. 자, 근육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의근과 수의근이 있어요. 수의근은 내가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불수의근은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근육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근에는 골격근이 있고요. 불수의근에는 심장근과 내장근 또는 다른 말로 평활근이 있습니다. 5번 근섬유의 정의와 설명. 자, 근섬유는 뭐냐면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예요. 얘네들은요, 지근과 속근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근의 경우에는 느린 수축 속도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운동 강도가 낮은 운동에 사용이 되는데 쉽게 피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길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속근섬유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무산소 운동에 되게 적합한 근육이 속근섬유입니다. 대신 쉽게 피로해지죠. 딱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실게요. 근섬유는 근육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세포. 이고, 지근과 속근으로 나뉘는데, 지근은 작은 거, 작은 거. 대신 피로해지지 않아요. 근데 속근은 큰 거. 대신 쉽게 피로해지죠. 그래서 빠르게 반응하지만 쉽게 피로해지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고요. 여섯 번째, 근육 수축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죠. 자, 근육 수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등 속성, 등 장성, 등 척성 수축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등장성 수축은 뭐냐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또는 줄어들면서 발생되는 수축이에요. 그래서 뭐 웨이트를 한다든지 뭐 스쿼트를 한다든지 덤벨 컬을 한다든지 할때 발생하는 수축이 이 등장성 수축이고요. 등척성 수축은 뭐냐면 근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면서 힘을 발휘되는 수축입니다. 그래서 벽을 대고 민다든지 뭐 이런 데 쓰는 게 등척성 수축이고요. 등속성 수축은 당겨지는 힘과 당겨지는 힘과 당겨지는 힘이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 치료 등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등장성, 등속성, 등척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좀 전에 설명했던 등장성 수축에 대한 겁니다. 등장성 수축에는 이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이 있어요. 단축성 수축은 근육이 당겨지면서 힘을 발휘되는 거, 등 신장성 수축은 근육이 늘어나면서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관절의 각도가 변화가 생기면서 근육이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등장성 수축에는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이 있습니다. 단축성 수축은 길이가 짧아지고 수축하는 운동, 신장성 수축은 근육 길이가 늘어나면서 수축하는 운동. 자, 8번 ATP PC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세요. 자,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될게 ATP가 뭐죠? ATP는 몸에서 그 우리가 세포 단위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ATP가 가장 최소 단위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몸에는 요 ATP가 있는데 운동을 시작을 하면 ATP가 고갈이 됩니다. ATP를 팍 하고 써요. 탁 쓰면 ATP가 ATP랑 ADP 플러스 PI로 쪼개져요. 분해가 되는 거야, 사용을 했으니까. 근데 사용을 했는데 우리 또 에너지가 ATP가 필요하잖아. 재합성을 해야 돼요. 재합성을 어떻게 하냐면 몸에 있던 PC를 가지고 얘를 갖고 다시 ATP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PC가 C랑 PI로 다시 쪼개져요. 그럼 여기서 쪼개진 PI랑 다시 아까 ATP에서 쪼개졌던 ADP를 두 개를 합쳐서 다시 ATP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몸을 계속 ATP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에너지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ATP 같은 경우는 2초 정도밖에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 PC 같은 경우는 8초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팍팍팍팍 쓰고 나면 소모가 다 돼버려요. 소모가 되고 나면 그 뒤엔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발생을 하죠. 그래서 ATP를 재합성하는 무산소 에너지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말하기가. 자, ATP랑 무엇인가요? 좀 전에 내가 설명을 했죠? ATP가 뭐죠?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산소를 만나 ATP를 생성하면서 생명 활동에 이용하는 게이 에너지원입니다. 10번, 젖산 시스템. 자, 젖산 시스템은 뭐냐면, 좀 전에 이제 ATP랑 PC 시스템을 설명했잖아요. 몸에서 ATP를 갖고 사용을 하다가 이제 얘가 떨어졌어. 그럴 경우 이제 젖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젖산 시스템이 뭐냐면 몸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들이 있어요. 어딨냐면 근육이랑 혈액이랑 간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육이나 간이나 혈액에 있던 글리코겐을 가지고 얘네를 분해를 시켜서 젖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젖산을 갖고서 ATP를 합성을 하는데, 얘네가 이제 젖산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있으면 ATP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젖산이 몸에 쌓입니다. 그러니까 못 바뀌고 쌓여요. 그럴 경우에는 근육의 통증이나 아니면 근육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심하게 하고 나면 이제 근육통이 오잖아요. 이게 이제 젖산이 쌓여서 그런 거거든요.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정리를 좀 하면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젖산 시스템이 뭐냐면, 젖산 시스템은 몸에 있는 간이나 근육이나 혈액에 있던 글리코겐을 젖산으로 만들어서 젖산을 산소랑 합쳐서 ATP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시고, 이제 젖산 같은 경우는 산소랑 결합되지 못한 경우 몸에 쌓여서 근육통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11번 유산소 시스템. 자, 유산소 시스템은요, 몸에 있는 지방이나 에너지원을 산소랑 결합해서 장기간 쓸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걔네들을 합성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유산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실게요. 자, 12번 산소 부채에 대해 설명하세요. 산소 부채. 부채 뭐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거. 네, 부채. 산소 부채는요, 내가 운동을 하고 났을 때, 운동을 고강도 운동하고 났을 때 몸에서는 산소를 계속 필요로 해요. 그런데 그 고강도 운동하고 났을 때 산소가 부족했던 산소를 몰아서 받는 거예요. 단거리 운동 같은 걸 하고 나면 막 뛰고 났을 때 부족했던 산소를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몰아서 쉬게 되는 게 산소 부채입니다. 정리를 좀 하면, 무산소 운동과 같이 심한 운동 후에 호흡을 활동이며 깊은 숨을 몰아쉬게 되는데, 운동 중 호흡하지 못하고 운동 후에 몰아쉬는 것을 산소 부채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시고요. 자, 13번 스포츠 심장에 대해 설명하세요. 스포츠 심장은 뭐냐면요, 운동을 통해서 단련된 심장이에요. 스포츠를 통해서 단련된 심장으로 심장 내막이나 근육 등이 되게 튼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심박수로도 이제 몸에 필요한 이제 충분한 양의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게이 스포츠 심장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자, 13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남성 호르몬 뭐 있죠?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은요,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감소가 좀 되지만 지방 축적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근육이 잘 붙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어쩔 수 없이 근육량이 적게 붙거든요. 호르몬 때문인 거니까. 15번 영양 섭취 방법. 자, 일반인 또는 노인의 경우에는 일반식으로도 충분히 자기가 활동하는 운동량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 고강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일반식으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충제나 단백질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16번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 말하시오. 또는 MHR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말하시오. 라고 나올 텐데요. 최대 심박수는요, 220에다가 나이를 빼면 됩니다. 그게 최대 심박수예요. 자, 17번 HR.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 말하시오. 자, 목표 심박수는요, 여분의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더하기 안정시 심박수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외울게요. 네, 여분의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더하기 안정시 심박수.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이제 마지막 우리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이제 조건에 무슨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서 들어갈 거고요. 시험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내년 시험이더라도 외우는데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시고요. 모두 합격해서 합격하시고 같이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